승리도 마약을 했다. 경찰이 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승리가 또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시점에 성매매를 알선했다라는 진술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금 전 정준영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뭔가 입장문을 준비했어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정준영이 조금 전에 밝혔는지 조금 전 화면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카톡방에 동영상 올리셨는데 여성분들한테 동의 울리고 찍으신 거 맞나요? 자, 정준영 씨가 사과를 했습니다. 고개 숙여서 사과를 했는데 정말 죄송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겠다. 2차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죄송하다.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하고 평생을 반성하면서 살겠다라는 입장문이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지금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의 절체절명의 기로에선 정준영이 꺼내든 입장문 내용이에요. 자, 구속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이제 이문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승희 혹은 이문호 그다음에 뭐 그쪽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변명이랄까요? 이런 것들의 모습이 좀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0명 정도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지금 많이 드러났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문호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과는 별개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구속 가능성이 크다. 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예. 특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지금 현재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의 중간 수사 뭐 결과랄까요? 그런 보고 형태가 사실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정준영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된다 그러면 그동안의 경찰서가 다 잘못됐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정준영 씨의 문제는 기각보다는 발부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잠시 후에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뉴스 속보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씨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그 부분 함께 보시죠. 먼저 마약입니다. 승희도 마약. 이번에 코카인 투약 의혹. 경찰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어요. 승리가 코카인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현재 승리는 코카인을 투약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제보자와 대질 조사를 받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약뿐만이 아닙니다. 승리가 성매매를 알선했다라는 또 다른 혐의가 제기된 겁니다. 언제였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른바 초호와 억대 생일파티를 열었던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 그 승리의 생일파티에서 그 생일파티 장소, 팔라완 섬을 통째로 빌렸다는 그곳에서 성매매가 있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를 한 겁니다. 여성을 동원한 남성을 조사했고 여성들도 현재 조사 중이다. 2년 전 승리의 생일파티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거고 누가 왔던 걸까요? 이른바 물개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왔죠. 물 좋은 게스트. 승리는 초대 손님을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VIP는 일본, 중국, 동남아를 활동하고 있는 재력가들. 그러니까 본인의 사업에 돈을 댈 수 있는 사람들을 본인의 생일파티에 초대를 하면서 게스트들을 초대했는데 게스트는 1팀, 2팀 모두 여성이었어요. 1팀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갔고 룸살롱의 상무도 저기 동행했다라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2팀은 모델 대회 출신, SNS 스타 등등이 물 좋은 게스트로 1팀과 2팀으로 나뉘어서 초대가 됐는데 저 여성들이 성매매에 동원이 됐다라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승리 생일 파티에 참석했던 여성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개만 있으면 모든 비용을 내겠다고. 텐프로 업소 언니들도 저 장소에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은요.
왕복 항공료, 리조트, 숙박료 거의 뭐 천만 원대 아닙니까? 고가의 샴페인 등 술값도 모두 공짜였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 김정 장관님, 이게 지금 국면이 달라지는 건데 만약에 저 필리핀 팔라완 생일 파티에서 이른바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까지 동원이 됐는데 그 장소에 성매매가 있었다면 이것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 생일 파티로 인해서 한 가지가 제일 확실해진 게 뭐냐면은 승리가 버닝썬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버닝썬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선을 긋고 갔거든요.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뭐 그냥 바지 사장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저기서 모든 투자자들을 섭외하고 기획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매매까지. 그렇죠. 그런데 그 방식이 뭐였냐. 예. 그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이 뭐였냐에 있어서도 역시 가장 죄질이 나쁘고 그 성적 인신매매에 해당되는 성매매를 통해서 버닝썬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제 진술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참여했던, 왜냐하면 이제 여권 관련돼서 조사를 하면 출국자 명단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참여자 명단을 확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비행편을 보면은 그 시기에 저 장소에 갔던 사람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경찰이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소위 피해자일 수 있는 사람과 가해자일 수 있는 사람을 분리해서 얼마만큼 조사하는지는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성매매 관련돼서 카톡에서 뭐 아는 사업자에게 뭐 A 여성, B 여성, C 여성 사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성매매를 유도하는 듯한 그런 카톡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이다라고 피해갔지만 이번에는 실제 여성들이 저 장소에 갔기 때문에 예. 그런 식의 핑계로는 피해갈 수 없다.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 관련 범죄 중에서 성매매는 인신매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질이 악하다. 그래서 경찰이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를 가지고 수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분명히 성매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아직 단정적으로 결론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것 재차 말씀드립니다.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현재 내사 중인 단계다라는 것 부연 설명해드리겠습니다.